안녕하세요. 달갱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서초구 무지개 다육에 나와 있는데요. 무지개 다육에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서초 무지개 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들 한번 보고 갈게요. 전에 겨울에 이 코믹동금 많이 판매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너무 귀엽잖아요. 이렇게 이 아이도 눈에 띄네요. 겨울에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놓으니까 판매가 많이 됐었거든요. 이 아이도 여기 심어지는 아이가 하나 있네요. 이 아이를 한번 보려고 여기를 보여드렸네요. 에스메랄다인데요. 에스메랄다도 완전 묵등이죠. 에스메랄다 목대 좀 보세요. 이거는 이제 무지개님이 오랫동안 이제 옥상에서부터 키웠던 아이인데 묵은둥이에요. 이렇게 에스메랄다도 이런 모습이네요. 얼굴은 작아졌죠. 묵은둥이가 될수록 이제 얼굴은 조금은 작아지죠. 이런 에스메랄다도 있어요. 다시 분갈이 할 때는 요 식물 지지대로 받쳐줘도 되고 여기 가운데가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뱀파이어 아팔로사라는 있어요. 아팔로사, 뱀파이어 아팔로사 이런 아이들은 보기는 조금 드문 아이들이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네요. 니콜라스라는 아이예요. 니콜라스 보기 조금 드문 아이, 이런 아이들은 많이 안 나오죠. 니콜라스도 이런 모습인데 어우 예쁘죠. 제가 이거 보여드렸었는데 예쁘죠. 가격은 니콜라스만 가격은 20만원 하죠. 어우 예뻐요. 많이 이제 색감이 가을 되면 더 색감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어우 예쁘네요. 핑크 자이언트라는 아이도 군생이에요. 묵둥이 군생. 여기 심어져 있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사장님이 오랫동안 옥상에서 키우셨던 아이네요. 가격 있네요. 15만원. 오, 이렇게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가 있고요. 몰개인도 있어요. 몰개인도. 이 아이는, 몰개인. 이 아이는 이제 물은 들지는 않았네요. 이렇게 자구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개인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오는 아이인데 가격은 55,000원으로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와주는 아이들이고요. 햇살 노렐라이 아이도 햇살 노렐라이 아이도 가격은 40만원 하거든요. 그래서 몸값이 조금 있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환엽식으로 더 넓은 아이가 있고요. 조금 새엽처럼 두 포트가 있어도 이렇게 많이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스프레이드 마리아, 이 아이는 철화죠. 스프레이드 마리아, 철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해서 쉽게 살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크게 나와져 있기 때문에 몸값이 조금 거하다 보니까 쉽게 또 선택이 안 되죠. 몸값이 거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네요. 또 다른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아이들 아프리카 식물이나 선인장 아이들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담시는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선인장 꽁치고 정말 예쁜 모습을 하잖아요. 선인장 꽃들이 화려한 반면에 이 아이는 고급스러운 이런 느낌의 꽃을 피우더라고요. 담시. 담시는 가격은 만원 합니다. 예쁘죠? 꽃 예쁘죠? 전에 이 아이는 여기 시들었나봐요. 전에 폈던 아이는. 그래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오, 아이 두 개나 올라왔네요. 가격은 만원 하고요. 보산이라는 아이도, 아이도 색감은 이렇게 진노랑 겨자색 이런 꽃을 피고 있는데, 이 아이도 이렇게, 이 아이가 인기가 좋더라고요. 요즘은 이런 느낌의 아이들이 조금 덜 나오다 보니까 인기가 좋아요. 이 아이는 두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틸레코돈이라는 아이가 나왔어요. 틸레코돈은 요 꽃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입장이 나오나요? 아니면 꽃이 피나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아주 자세히 봐야 돼요. 언뜻 보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이런 아프리카 식물 이런 아이들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이 아이도 볼바인도 하늘하늘 노란 꽃이 피는데 이제 다 졌네요. 불바인도 있고요. 이 철갑환은 몸값이 조금 있는 아이죠. 소개해드렸죠. 철갑환이라는 아이예요. 이
이게 뭘까요? 구근이라고 하나요? 몸통이라고 하나요? 이런 모습이 이렇게 멋있어요. 예, 묵은둥이가 되면 아주 몸값이 거하더라고요. 이 정도도 묵은둥인데, 묵은둥이가 더 몸값이 거하고 노란 꽃이 피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도 있어요. 이 아이들은 이너미스라는 아이죠. 이너미스. 꽃이 지고 피고 하는데, 여기 노란 꽃이 하나 폈어요. 하나 딱 폈네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을까요? 성장을 하면서 살짝 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 아이는 지었네요.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 아이가 누굴까요? 이름을 알았는데 이름이 안 적혀 있다 보니까 또 까먹었답니다. 예쁜 노란 꽃이 피는 아이죠. 에메랄드 크림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소개해드렸죠. 가격은 2만 원 하고요. 이 아이들이 여기에 다 틀려요. 세 가지가 이렇게 무늬가 다 틀리죠. 이게 무늬 틀리죠. 이렇게 다 틀리는 아이들이고, 노슈라리아도 많이 굳혀져서 요 동글동글하게 굳혀졌죠. 이런 아이들 가격은 4,000원 하거든요. 이렇게 굳혀져서 빨갛게 물들으려고 그래요. 이 아이들 물들면은 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거든요. 이 아이들 가격은 4,000원 하고요. 블루 아이도 지금은 요 아이들 블루 아이도 요즘은 이렇게 가격이 착하게 나와서 이 아이들도 키울 만한 것 같아요. 색감이 이제 진하게 물이 드는데 자구들이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이 아이들 신품종으로 처음에 블루 아이가 나올 때는 가격이 5만 원에 나왔어요. 보여드렸죠. 그 대신 이제 그 아이들은 더 굳혀져서 동글동글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이제 굳혀지면은 동글동글 하겠죠. 예쁘더라고요. 동글동글 하면서 예쁘게 물도 들어서 예쁜데, 요 모습만 봐가지고는 조금, 치와와나 이런 아이들도 조금 닮은 것, 도테랑도 좀 닮은 듯 그런 느낌도 살짝 있네요. 이 아이들, 블루 아이 가격 2만 원에 이렇게 착하게 나와져 있고요. 블루스퍼는, 오, 이 아이도 많이 굳혀지고 있네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조금 더 들구쳐진 모습이었는데, 블루스퍼가 많이 굳혀지면서, 하엽이 지면서, 목대가 살짝 드러나고 있어요. 목대 두껍죠. 이게 꿀벅지로, 완전 꿀벅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목대도 굵어지면서, 멋있어요. 이 아이도 묵은둥이가 되면 멋있거든요. 이렇게 돌기도 올라와져 있고, 이 아이들. 가격은 8,000원 착하더라고요. 이게 많이 굳혀지고 있네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많이 굳혀지면서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스피나는 항상 많이 나오죠.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스피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노제트가 많으면서 이렇게 가지가 이 아이들이 적심하고 적심이 아닌 아이들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적심이 안한 아이들은 몸값이 좀 착하고 적심을 안한 아이들은 몸값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소개하면서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가격은 2만 원. 스피나 이렇게 많이 굳혀졌죠? 목대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춥스하고 비슷하게 이 아이들도 물들면 빨갛게 물드는 것 같아요. 물이 안 들었을 때는 이렇게 춥스처럼 완전 초록색이 되는 거고, 네, 노제트는, 입장은 완전히 달라요. 입장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춥스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조이스 툴러트 금도 가격은 이 아이들 3,000원 하죠. 이렇게 작게 해서 3,000원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물들면 되게 예쁘고, 이 자구들이 많아서 한 몸으로 키울 수가 있고요. 누비도 정말 많이 이 아이들 분지를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가격 착해요. 이 아이들 요즘 너무 착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분지하는 아이들 가격 5,000원 하고요. 넥서스도 색감이 예쁘잖아요. 아무래도 화면은 이런 핑크색 같은 경우에 화면이 조금 더 밝아요. 실지보다는 살짝 밝은 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아이들 가격은 5,000원 하고요. 닥터필드 금이에요. 닥터필드 금도 가격은 이 아이들이 8,000원 하거든요. 이 아이들도 살짝 물들으려고 그래요. 이 아이들 이렇게 두수가 이 정도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정도 있고 두수 많이 생기고 있죠. 이 아이들 가격 8,000원 하고요. 마르셀도 가격은 18,000원. 이 아이들도 3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도 있어요. 금도 많이 물이 빠졌네요. 니바트 금도 빨갰잖아요. 이 아이들도 두수도 이렇게 많고 가성비 좋은
금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니바트 금이에요. 이 아이들도 가격은 24,000원에 있고요. 습지야가 있어요. 습지야가 3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는 12만 원. 이렇게 3두 몸통까지 사두네요. 그리고 습지야 금이 있어요. 습지야 금도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금하고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죠? 이 아이들 가격은 4만 원 하고요. 홍공작 철화도 있는데 홍공작 철화는 가격은 12,000원. 이 아이들도 많이 굳혀지고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다 목말라 하고 있네요. 색감도 더 발현이 예쁘게 되는 것 같고요. 아도데스. 이 아이들은 이제 잠자러 가나 봐요. 빨갛게 물들더라고요. 분지를 다 하고서 이제 잠을 자러 가는 것 같아요. 분지한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가격은 10,000원 하고요. 야곱새니 금도 있어요. 야곱새니 금도 이렇게 다섯 포트 남아져 있네요. 가격은 5,000원 하고요. 토리 맨사도 많이 물 빠졌죠. 이 아이들도 가격은 8,000원 하고요.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데 꽃 한번 보여드렸죠?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향기단에도 가격은 12,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 예쁜 모습으로 하고 있답니다. 수유철화예요. 가격은 45,000원 하는데요. 이 가격 유지하죠. 이 아이가 참 예쁘네요. 이렇게 목대도 예쁘고 이렇게 딱 예쁘게 되어져 있는 아이네요. 이 아이들도 조금씩은 다 달라요. 수영이 이렇게 조금씩은 다 다른데 이런 모습이에요. 이 아이가 조금 더 예쁜 모습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서초구 무지개 다육에서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